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래입니다. 이해랍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게 마련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 이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제일 사실 원래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엔터께서 어떠한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죠? 드라마, 영화뿐만 네, 아니라 네. 음악 산업까지도요. 네, 네.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느낌이. 저는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 보면 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콘텐츠를 많이 보신, 접하신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워딩들이 흔히 많이 나오니까 사실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막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겹쳐있는 느낌에서 감정이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저게 요즘 그 실제로 이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네네.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맞아요. 이 말씀이신데요.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네.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이 지점이 사실은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에 두 개가 약간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뭐 특이한 느낌으로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여기에 대한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한쪽에서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한쪽에서 사람들도 놀라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치 대리해서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이제 밈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힙합 그러니까 랩의 어떤 언어 같은 이런 랩 구조로 이제 음악을 밑에 깔은 다음에 민희 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이걸 구성을 한 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엉엉 울었던 게 혜린이가 말이 없어요. 원래 엄청 고양이 같은 애 성격이. 유재수랑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반대 상상 이상이에요. 이게 다 섞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정당이죠. 이번에 유재수 홍보 그렇게 해주시는지 꼭 보세요. 무슨 실적이 떨어지길래 뭐 하길래. 기죽을까 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또 사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 가만히 있어도 천억 번다니까요. 제가 왜 열받냐면 명예훼손 고발을 하고 말면 다 오라고요. 사실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물론 뭐 욕도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어떤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이걸 왜 밈을 쓰는데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그리고 뉴미디어의 혼합체, 결합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이제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좀 반응을 살펴보니까 네.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처음에 아마 반응들은 다 그 레거시에서 반응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아, 참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민희 씨가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인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유튜브 안에서 이 밑에서 벌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또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아, 그 논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그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정보에 담긴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히려 지금 그 뉴미디어에서의 어떤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워낙 그 언변으로 다 이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 저 말은 말일 뿐이고 워딩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민희 씨가 한 내용은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 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면서 이게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기자회 뉴미디어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민진 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네. 표현도 비속어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 뭐 그거는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일종의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의 부분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이 관점을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건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아, 어두워 쪽에 있는 지금 민희진 대표가 뭔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음흠. 모의를 하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증거들이 우리가 수집한 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그거를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또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흘러나가는 쪽은 상당히 이제 경영적 차원의 마인드예요. 아,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문화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 문화적 다양성 측면.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그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경영적 차원. 그러니까
이 문화 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K-POP을. 그러면 한쪽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이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 이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K-POP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산업적인 것이 강조가 돼서 아,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앨범 하나 사기 위해서 앨범이 아니죠.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한 스티커, 포토카드. 뭐 포토카드 이런 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또 그럼 팔고 맞아요. 그걸 다 갖기 위해서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거든요. 팬들한테 다 부담이 준다고 럭키도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회 해야 되지, 연예인도 너무 힘들어.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내보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ESG 경영하시라고. 이 건전한 경영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뭐 무슨 뭐 오일 무슨 녹는 종이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종이는 다 녹아요. 그걸 무슨 뭐 무슨 말장난. 차라리 앨범을 들찍어야지, 들찍게 만들어야지. 왜 이런 말장난을 하냐고.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아, 잘 팔리는 상품을 또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심지어 K-POP 씬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왔던 어떤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것을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해서 아 이거 이걸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에 가는 거야. 그럼 이 색깔이 성공했어? 그러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돼. 왜?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계속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밑에 여러 레이블을 만들어서. 근데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왔다.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완전히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POP 산업에서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그것도 바깥에서 다른 쪽에서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그래 또 미투 작품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그 멀티 레이블을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 이거를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민희진 대표가 여기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은 굉장히 거칠고 이래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들으면 아 여기 진정성이 있네. 그 안에 뭐 담겨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문화 산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구나. 거기에 굉장히 합당한 근거도 있다. 이런 이제 근거들이 생기면서 또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사실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 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맞죠.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불거졌으니까 네네. 또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네.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그런 두 시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완전히 이게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다. 이 문화산업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문화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문화산업이 시스템 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SNS상에서는 아 경영적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하이브 쪽에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K-POP 체제가 다양성으로 결국 가려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그 3대 기획사에서 나온 K-POP 그룹들이나 보면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그거를 심지어 산업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렌드라고 얘기했어. 이건 트렌드야. 요즘은 이게 트렌드야. 요즘은 걸크러쉬가 트렌드야. 그럼 다 걸크러쉬. 아, 요즘은 다시 순수한 쪽으로 다시 청초한 쪽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그게 다 트렌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그냥 쭉쭉쭉쭉 나가고 이게 다양성을 담보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는 K-POP이 향후에 계속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 힘으로 흘러가는 힘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뭔가 부딪혀서 아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뭔가 같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무슨 하이브와 미니진의 대표, 방시혁과 미니진의 대표 그 두 대결 뭐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고 거기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아,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없이 이런 걸 만들어지기 어려워. K-POP이라는 게 자본 없이 이게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은 뉴진스면 뉴진스, BTS면 BTS 이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는 게 네. 사실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중요하죠. 근데 그 타격을 입으면은 사실. 애꿎은 이 어린 아티스트들 뮤지션만 이거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POP 산업의 이미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아, 저 K-POP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 예. 근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있는 K-POP 산업의 흐름을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그 안에 아. K-POP 산업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아, 뭔가 창의성이 어떤 게 있어. 아니면 아, 이 친구들이 하는 어떤처럼 노동,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 있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분쟁들, 경영적인 분쟁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K-POP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잠재된 저는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고름들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는 안에서 썩어버릴걸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오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의 그 산업적인 힘은 굉장히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논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K-POP이라든지 K-콘텐츠라는 이런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에 사실은 지금 한국 K 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콘텐츠 안에, 문화 안에.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PO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아,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POP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론가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우리 K-POP 생태계든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정리를 저는 이게 뭐 K-POP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어느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냥 안으로 내재해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많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 다음은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하나 이거는 물론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이브 측에서 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속인이 뭐 경영에 개입하려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게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거를 공개한 부분들이 지금 정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민인 측의 어떤 이미지 뭐 주장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어떤 의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SNS 안에서는 거꾸로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질문들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언론들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변을 많이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많이 달면 사안이 또 글로 흘러가거든요. 예. 사실 아까 등장하실 때, 아까 초반에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지만 뭔가 사안이 나왔을 때, 논란이 나오거나 사안이 나왔을 때 사안을 또 사안이 돕는다고 하신 그렇죠. 것처럼 사실 그런 측면의 그 내부의 사안 내부에 또 다른 발생되는 사안끼리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쪽 연예계 연예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언론에서도 너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사안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이겨요? 아, 둘 중에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둘 다 지금은 굉장히 상처를 양쪽에서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브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어떤 이슈들이나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K-POP 산업 전체에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상당한 뭔가 영향력이나 아니면 남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좀 심각하게 했다가 아주 훈훈하게 이 미래지향적으로 끝을 맺어서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좀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힘들어도. 하다가 끝에는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그래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